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랩비엣 시즌 3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시간이 돌아왔죠. 요즘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매주 찍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부쩍 더 많이 소통하고 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랩 관련된 TV쇼가 좀 반응이 좋으면 요즘 힙합들이 좀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힙합을 보게 되고 되게 많이 즐겨주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에피소드에는 어떤 래퍼가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 받았는 거 보니까 민라이라는 래퍼가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 받았습니다. 저는 몇 번 이 친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 적이 있죠. 또 그의 크루인 언더드 후드도 알고 있고, 참 언더드 후드의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영상을 정말 잘 찍어요. 제가 베트남 힙합 이렇게 보면서 아마 비주얼적으로나 영상미가 제일 끝내주는 집단은 아마 언더드 후드일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그 미국에서 촬영된 것 같은데 Out of Nothing이라는 민라이의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와, 그거는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예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라이가 어쨌든 굉장한 많은 스팟라이트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팀 안드리로 갔죠. 이 곡의 제목 살펴봅시다. 청승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게 뭐 해석을 해보니까 안개 속에서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랩비엣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래퍼들이 이 TV쇼를 통해서 점점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건 뭐다? 이제 그들에게 돈 벌 시간이 왔다, 빛날 시간이 왔다,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래퍼들이 꿈을 키우지. 저 래퍼처럼 잘할 수 있다, 아니 난 저 래퍼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게끔 말이죠. 그리고 랩비엣 시즌 3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한 양질의 퍼포먼스들을 참가자들이 많이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DJ 옆에 보컬리스트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무대로 오로지 스스로 해내는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TV쇼도 출연자들의 어떤 상향된 퀄리티로 인해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역시나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될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정도 수준의 곡까지 갖고 와서 퍼포먼스 했다는 거면은 말 다 한 거예요. 진짜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어. 아, 아웃핏도 멋있어요. 나 랩비에 출연한 래퍼들 중에 옷 일단 코디는 제일 잘 입은 것 같아. 사실 이 곡이 저는 그 랩비엣에서 선보였던 단독 퍼포먼스 했던 곡들 중에서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이 잘 없어요. 굉장히 도판 곡인데도 이 정도로 호응을 받는다는 거는, 아, 진짜 이제 많이 사람들이 힙합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안드리가 제일 먼저 누를 수밖에 없지. 같은 크루죠, 리우 그레이스가. 어쩐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아, 야,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시즌 1에 이런 곡 가진 참가자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코치 한 명한테 패스 받는 정도였을 거예요. 래퍼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실력 좋아요. 좋은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방송의 기조, 좀 더 인기를 위해서, 좀 더 시청률을 위해서. 예, 이런 곡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중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TV쇼를 제작하는 방송사도 좀 더 힙합을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게 포용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난 이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
이것도 더리 코인스가 이제 자켓인가 봐요. 이거 리우 그레이스 목소리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리우 그레이스 목소리 맞죠? 후기 그렇게 들렸어. 오. 아. 아니 곡을 끝내주는 곡들을 참가자들이 다 잘 갖고 와. 그래서 보면 이질감 있는 곡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막 대중적인 곡 갖고 올 줄 알았거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랩으로 조지잖아. 잘한다. 저는 이런 래퍼들이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언더그라운드에 묻혀있기에는 좀 아까워. 물론 랩스타라는 게 뭐 이런 랩뿐만 아니라 스타성도 있어야겠지만 어찌됐든 힙합을 전제로 깔고 가는 TV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력이 좋아야지 기본적으로. 좋다. 혹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턴업 되는 곡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4패스 받고 조회수 굉장히 많이 받았어. 좋아. 에이 에이 한국도 쇼미더머니를 치러봐서 이렇게 알게 되지만 방송국에서 원하는 음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코치들이나 프로듀서들이 어떻게 좀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더 많은 버즈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대중적인 곡을 만들어야 되거나 개인사가 있는 래퍼들을 합격을 시킨다든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또 시청률이 올라가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는 거야. 더 이상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있는 거? 아니? 이제 뭐 대중적인 거? 아니? 힙합이에요. 이제 래피의 시즌3는 힙합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곡이 올패스를 받는 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드디어 이 랩비엣에도 뭔가 기조 자체가 힙합의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 저는 좀 이런 게 중요한 모먼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랩비엣3가 랩비엣 시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 거고 베트남 힙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시즌이 될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쇼미더머니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는 잠깐 뿐이고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쇠락하는 래퍼들이 많다. 맞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래퍼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베트남 힙합은 잠깐 엄청 떴지만 코로나라는 큰 장벽에 막혀서 침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제 더 많은 버즈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TV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다 많은 랩스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TV쇼를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잘 이용해서 좋은 반응도 얻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현재는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되게 굉장히 보기가 좋고 이 래퍼들은 언젠가 한 번은 터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랩비에서 나와서 많은 버즈를 받고 환호를 받았어요. 아 이것만으로도 벌써 베트남 힙합이 다시 예전 폼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